자, 이렇게 봄비가 개인 화창한 날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두 대가 출고가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외장 칼라도 전혀 다르고 내장 칼라도 다르고 리폼 내용도 전혀 다릅니다. 다른 점 다섯 가지 먼저 댓글에 달아주시면 선착순 다섯 분한테 목구션 날라갑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비갠 후에 화창한 봄날입니다. 오늘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 두 대가 출고가 되는데요. 두 대의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서두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황제 차박 6인승 풀, 그리고 가정용 다자녀 아빠의 9인승 모습 한번 영상에 담아 보겠습니다. 가시죠. 우선 앞쪽에 있는 차량이죠.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이고요. 하이루프 디자인이 기아 순정과 전혀 다르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현재 차량은 유리막 코팅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출고는 아마 내일 이루어질 것 같고요. 본 차량도 한번 내용 담아 보겠습니다. 자, 열었습니다. 늘 항상 동일한 영상이지만 그래도 한번 다름이 있으니까 꼭 봐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운전석에 앉았고요. 자, 운전석에 앉았을 때 가장 편안한 것은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는 것, 즉 새들브라운 순정 칼라와 동일하게 이렇게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고, 그리고 보조석에는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되어 있는데, 현재 유튜브 실행 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본 차량 핸들은 그대로 순정. 바닥 쪽에 좀 특이한 점이 있네요. 바닥 쪽에는 오래간만에 이렇게 정글 매트, 라인 매트가 아닌 정글 매트도 선택을 할 수 있고, 베이스는 이렇게 컬팅 자수가 되어 있습니다. 자, 1열 쪽은 가솔린 새들 브라운 컬러 저희가 보여드렸고요. 2열 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2열 쪽 열면은 이제 우리 아트원 24 유튜브 채널을 보신 분들은 어떤 설명을 할 건지 아마 다 알 겁니다. 바닥 쪽에는 이렇게 요트 바닥 다크 브라운으로 되어 있고요. 조수석 시트는 이렇게 회전 디보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들어가서 또 앉아보겠습니다. 늘 강조하지만 아트원에서 이렇게 회전 시트 개발을 했는데 높이가 순정 시트와 동일하다는 거, 그리고 전후 좌우가 한 번에 움직이는 아트원의 특허죠,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디보기를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본 차량은 전동 침대 시트가 현재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커튼 늘 설명했죠. 하대는 블레이고 이렇게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커튼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후석 전동 침대 시트의 승차 모드에도 한번 승차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성인이 누워서 회전 시트가 있으니까 상당히 개방감이 있고, 이렇게 발을 올리고도 운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지난번 영상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회전 시트가 가미된 황제 차박 6인승의 승차 모드를 보여드렸고, 상부 쪽에 모니터를 설명했죠. 요즘 시대가 유튜브 시대입니다. 자, DMB라든가 이렇게 스마트폰 미러링은 이미 지난 과거가 됐죠.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볼 수 있는, 그렇게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 큰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하이리무진에 있지 않을까 사료가 되고요. 자, 이렇게 29인치 무시동 상태에서도 볼 수 있도록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다는 것도 설명을 드립니다. 자, 본 차량은 6인승 황제 차박 모드, 현재 승차 모드, 그리고 2열의 회전 시트 모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후속 쪽에서도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시죠. 후속 쪽 간단히 설명합니다. 늘 설명드렸죠. 정말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장점은 이렇게 보조 제동 등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솔라가드 노블레스 선팅 필름,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미테이션 듀얼 머플러와 바디킷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후속 쪽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황제 차박 전동 침대 시트는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줄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시트 롱레일을 통해서 앞으로 밀리면은 상당히 넓은 수납공간 생깁니다. 여기에는 골프백 혹은 캠핑 장비들을 실 수가 있고요. 본 차량은 이렇게 싱킹 공간에 240A 인산철 배터리, 2000W 절체 기능이 있는 인버터, 그리고 40A 주행 충전기, 그리고 가솔린 전용 무시동 히터가 장착된 2박 정도의 차박을 할 수 있는 완벽한 전기장치가 싱킹 공간에 들어간 거 보여드렸고, 역시 전기장치 패널도 이렇게 보시면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전동 침대 시트는 이렇게 시연을 한번 해봐야 될 건데 잡소리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요즘에 전동 침대 시트 관련 여러 업체들도 아트원 전동 침대 시트와 비슷하게 만들고 있는데,
발전 있기를 기원합니다. 잡술이 없고요. 아트원의 특허죠. 방석과 등판이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그리고 언더 서포트 그리고 얼선 시트는 자주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자 이렇게 뒤보기가 되는 2열의 회전 시트와 전동 침대 시트의 만남, 나름 황제 차박 6인승으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모드를 보고 있습니다. 상부에는 이렇게 역시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캠핑등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GV254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9인승, 다자녀 아빠가 선택한 9인승도 한번 특이함이 있으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역시 아트원 블루밴 하이리무진 ABP 컬러입니다. ABP 컬러도 역시 사진 첨부합니다만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디자인이 전혀 다른 거 한 번쯤 더 봐주시고요. 본 차량은 과연 어떤 작업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1열 쪽 오픈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래간만에 보는 컬러죠. 이렇게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의 실내 코튼 베이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더불어 코튼 베이지에 잘 어울리는 네이비 컬러 자세히 한번 봐주시고, 현재 풀 트리밍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바닥 쪽도 라인 매트 잘 어울리고 있고요. 바닥 베이스룸 컬팅 자수 당연한 거고요. 자, 본 차량 제가 승차를 한번 해봅니다만은 역시 동일합니다. 보조석에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있어서 동승석 승차자가 장거리 갈 때 아주 지루하지가 않고, 요즘에 핫한 내용이 있죠. 바로 냉온 커블더인데요. 냉온 커블더가 많이 선택되고 있고, 한번 누르면 냉, 한번 누르면 온, 그리고 한번 누르면 오프가 되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장착되는 동일한 냉온 커블더가 옵션으로, 가격은 물론 비쌉니다. 99만원 전후 4개의 냉온 커블더가 장착을 할 수 있고, 요즘 핫한 용품 부품으로 자리 잡고 있고, 공급은 글로벤에서 전국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열 쪽 어떠신가요? 오래간만에 이렇게 코튼 베이지에 네이비 칼라 디럭스 리무진 시트의 조화, 그리고 2열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2열 쪽도 한번 비춰봅니다. 1열, 2열 동시에 한번 비춰줘 보시죠. 전체적으로. 자, 2열 쪽에 사이드 스텝은 당연하고요. 바닥 쪽에 그레이 컬러, 네이비 컬러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평탄화가 가미된 요트 바닥. 물론 컬러는 그레이 컬러, 그리고 로우 브라운, 다크 브라운이 있지만 이렇게 네이비 컬러와 그레이 컬러, 그리고 코튼 베이지와의 조화 한 번쯤 자세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2열 회전 시트 없습니다. 본 차량은 이렇게 2열에 독립 시트를 유지했고, 커튼은 이렇게 블랙 하드에 그레이 컬러 선택을 했습니다. 색상의 조화, 코튼 베이지에 이렇게 커튼까지 색상을 맞췄고요. 모니터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어 열림 버튼을 누를 경우에는 이렇게 앰비언트 조명이 들어오는데, 아트원 앰비언트 조명은 결코 화려하진 않지만 색상의 변화 그리고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고, 야간에 운행 시에 그렇게 눈부시지 않기 때문에 운전에 방해가 되지 않고, 샤무드 재질 전체적으로 금형 디자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잡소리가 나지 않고,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전체적인 디자인을 늘 강조합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디자인 비교, 그리고 기능들 꼭 비교를 해서 구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3열로도 한번 승차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도 강조드렸다시피 카니발 9인승의 장점이죠. 최고급 승용차보다 각각 독립 시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원하는 시트 포지션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성인들이 장거리 운전 시에 편안하게, 목베개가 없나? 목베개가 있으면 참 편할 텐데. 이렇게 6명의 독립 시트를 유지를 하고 운행을 하면은 정말 편안한 여행이 됩니다. 즉, 최고급 승용차에 3명이, 2열에 3명이 앉는 것보다 이렇게 독립 시트를 선호한다. 특히 본 차량은 다자녀 아빠, 3자녀 아빠의 차이기 때문에 아이들 유아 시트도 독립 시트에 있는 아이스백스에 꽂고 각각 편안하게 모니터를 보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패밀리카 1번지, 다자녀 아빠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카니발이 아닐까 싶습니다. 후속 쪽에서도 한 번 더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이렇게 봄비가 와서 정말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본 차량은 오늘 출고 차량이고 유리막 코팅이 되어 있는 차량이죠. 자, 후석에 보조 제동등 정말 예쁩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확연히 구분되는 브레이크 등 밟으면 깜짝 놀랍니다. 자, 후석도 한번 오픈하겠습니다. 825의 77 로고, 아트원 본점, 카니발 로고, 글로벤 마크. 자, 후석에 왜 트렁크 매트 안 깔았지? 트렁크 매트 깔고 다시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렁크 매트가 안 깔렸네. 트렁크 매트가 깔리지 않은 모습도 한번 찍어주세요, 신피디님.
자, 이렇게 싱킹 시트가 있는데, 물론 이 싱킹 시트를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혹한 현실이죠. 이렇게 피면은 사실은 앉을 수는 있지만 정말 정말 힘듭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싱킹 시트를 유지를 하고 어떤 짐을 실었을 때 오염물질을 흘릴 경우에는 대책이 없기 때문에 바로, 자, 트렁크 매트 까는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쇼핑몰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요. 오, 안 빠져. 심피디님 한번 빼주십시오. 오케이. 자, 트렁크 매트 위에 자, 이렇게 9인승, 7인승 전용이 있는데, 9인승 전용이고요. 트렁크 매트가 있고 없고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죠. 본 차량은 2, 2, 2, 그리고 싱킹 시트가 유지된 9인승 시트 유지, 그리고 실내 코튼 베이지의 네이비 컬러, 요트 바닥은 그레이 컬러, 그리고 모니터는 이렇게 29인치 늘 설명합니다만은 깔끔한 9인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옷걸이도 상당히 예쁘네요. 이렇게 요즘에 옷걸이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성인이 타도 머리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 3열에도 목쿠션이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상부에는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 짐 실을 때 아주 유용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황제 차박 6인승 모드, 그리고 이렇게 다자녀 아빠의 9인승 모드를 보여드렸습니다. 물론 외장 컬러, 내장 컬러 다름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앞으로도 아톤 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출고되는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리폼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주 단비가 내린 봄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톤 24 채널에서 두 대 차량 출고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바이바이.